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부람 태극도령입니다. 오늘은 터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터가 많이 중요한지, 예, 뭐 좋은 터, 나쁜 터, 이거를 주소만 가지고 알수 있는지, 그리고 그 터가 이사 갈 사람이랑 궁합이 따로 있는지, 네, 이런 좀 터에 관한 얘기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요 터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살면서 터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직장도 터잖아요. 내가 일하는 터. 일하기 편한 곳으로 그 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철 수 있지만 북한에 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 뭐 편안했겠습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 터가 남한 땅이 아니었잖아. 그쵸. 조금씩은 불안했을 겁니다. 아, 여기서 뭐 체포되는 건 아닌지, 뭔 일이 터지는 건 아닌지, 뭐 예를 들면 거기가 북한 땅이니까 편한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괜히 터가 불안한 터에 가니까 불안하잖아. 사람이 불안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 첫째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성격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일도 잘 풀리고 일도 잘 풀리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가장 기초는 터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소만 뭐 가지고 좋은 터인지 나쁜 터인지 알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진짜 그 신기가 맑게 들어온 선생님들은 알수 있어요. 신기가 맑게 들어온 분들은 신명에서 주소만 불러줘도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명확하게 맑게 신기가 들어와서 그 주소만 대고 좋은 턴지 나쁜 턴지 알려줄 수 있는 무속인이 드물어서 그렇지, 예, 주소만 대고 그 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에도 그 터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나 그 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궁합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PD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궁합이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열이 많아. 열이 많은데, 일하러 가는 곳이, 그, 운동장 같은데, 창고 같은 데야. 창고형 그렇죠. 공장 이래가지고. 건물들은.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은 사람이 그런 터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만약에 뭔가 일을 한다면, 열이 많은 사람이 그런 터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만약에 뭔가 일을 한다면 맨날 열받겠죠. 예? 뜨거워서 땀나겠죠. 그리고 맨날 열이 많은데 거기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면은 짜증나겠죠. 그럼 맨날 열받고 짜증나면은 거기 직원들 다 잡아 돌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야, 왜 이리 써, 저리 써 이러고 말투가 좋게 안 나가잖아요. 열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곳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몸이 냉한 사람이 있어. 조금만 추워도 막 그냥 이 뼛속까지 막 으드드들 떨고 춥고 몸이 냉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좋겠죠, 여름에. 그것처럼 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차갑고 냉하면은 햇빛이 잘 드는 곳. 그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막좀 열을 받아도 괜찮은 그런 터에 가면은 건강해지고 잘살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체질과 자기의 체질은 사주팔자를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예측을 해서 그 집터의 방향과 그런 거를 맞추어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 가는 그 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하고 잘 맞는 터를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 터에서 누가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터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 사주가 그 터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예외로 안 맞는 거지, 대부분은 잘 맞아요. 좋은 그 집터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일이 잘 풀려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내놓고 팔을 거야?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잘 돼서 나갔잖아요. 번창을 해갖고. 그럼 당연히 누군가 그 집을 들어가면 또 계속 이어져서 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집은 이제 터 기운이 좋은 예, 곳이라서. 그터 기운은 대부분 사람한테, 대부분한테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아, 네.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터에 대해서 네,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